터널 내부에서 차량 6대가 잇따라 추돌하는 바람에 그중 2대가 불에 탔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정용진 기자입니다. 터널 내부에서 속도를 갑자기 줄이는 차량. 가까스로 멈춰선 차량을 뒷차가 들이받습니다. 잠시 뒤 연쇄 추돌한 차량 사이에서 연기가 치솟더니 순식간에 터널 내부가 시커먼 연기로 가득 찹니다. 놀란 운전자들은 하나둘 터널 밖으로 대피합니다. 충격으로 연기 나더만 조금 있으면 불이 싹 붙더만 사람들 다 달랐지. 터널 내부에서 사고가 난 차량은 모두 6대. 이 가운데 2대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불에 탔습니다. 차량들이 연쇄 추돌한 터널 내부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터널 벽면과 도로가 불에 타 시커멓게 굴렸습니다. 30여 분 만에 진화됐지만 터널이 통제되면서 주변 도로는 극심한 교통정체를 빚었습니다. 제일 앞차가 급정지를 해서 저희도 급정지를 했는데 뭐 뒤에서 충격을 했다 하시더라고요. 터널 안에서 일어나는 교통사고는 해마다 500건이 넘는데 대피가 쉽지 않아 큰 인명피해로 이어집니다. 경찰은 운전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정용진입니다.